했어요?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했어요. 메인 무대에 가서 이제 몇 시까지 저기서 제재해달라는 요청이 해줘야 돼요. 원래 생긴 무대라, 근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못하질 않았거든. 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메인 무대 그 진행하신 분들이 시간 약속을 좀 지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동네 팀에서 딱 노래 한국말 하면 안 될까요? 노래 두 곡으로 인사를 하고 잠시 후에 메인 무대 끝나면 그때 정식적인 무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이모는 너무 멋있어. 예뻐서 가깝게 보면 나 더 예쁘게 생겼나? 이거는 먹으라고, 이거는 먹으라고, 이거가 이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미투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큰일 나, 이거. 그러면 우리 이모들은 인천에서 오셨어요? 몇 분이랑 오셨어? 다섯 명이? 그러면 이게 우리 엄마 네 분에다가 옆에 핸드폰 찍고 있는 우리 그래, 여섯 분. 조직이 움직이셨네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오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무늬 좋아요? 남자는 네? 남자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쪽에도. 남자는 말합니다 하나 하고 또 이쪽에 우리 삼촌은 무늬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공연 쭉 할 줄 알고 여단 사라졌던 줄 알고 우리 옷들이. 잠깐 신나 그래갖고 우리 한집 바로 그만하네. 에? 단심에? 단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빨리빨리 하자 우리 친구 지금. 아이고 지금. 에? 성교부이? 일단은 그래 남자는 말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성교풀이로 하고 메인 무대 끝나면 바로 정식적인 공연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들으셨죠 엔지니어님? 한번 가봅시다. 남자는 말합니다. 박수 치지 마요. 치지 마. 힘드니까 치지 마. 진짜 치지 말라 진짜 안 치냐? 여기 갑시다 남자요. 지워보시나
하나 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 더 한다고. 아이고, 원래 이렇게 그 은쟁만의 옷구슬 넘어가듯이 그냥 목소리가 맑거든.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들이 그래. 근데 요즘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가 하루라도 쉴 틈이 없어요. 전국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바쁜 몸이에요. 정말로. 예, 그래갖고 여기 끝나면 우리 어디 가냐? 여기 끝나면 우리 어디 가? 응? 아, 말 못한디야. 국가의 비밀이다. 혹시 저 우리 그 전에 공연한 데가 알고 싶으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네이버, 네이버에 우리 동그라미 부연단 아니면 영경아 놀자 치면은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아, 카페 보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카페 회원님 분이시네? 아, 등록했어요. 언제? 엊그저께? 어, 닉네임이 뭔디? 닉네임이 비밀이요? 가입 안 했구나? 그럼 누굴 속여? 그럼 내가 캐럿 찍었는데 다리 얼마나 좋니? 응? 응? 그러니까 내일까지 공연하고 다른 데 간다고. 그래서 하네. 근데 난 뭐한 날이지 근데? 아, 성격 필요한 날이죠. 요즘에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막 정신이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네. 진짜 내가 왜 치매기냐고 물어볼래 여러분들? 하도 연하고 누룽지가 안 풀려갖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막 누구도 채취하고 막 그러네. 그러고 막 내가 병원에 가봤지.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노안이래. 응? 노안 뭐지? 내가 몇 살로 보여요? 우리 이모가 안 살았어. 18? 응? 아니야. 꼭 일은 지금 둘이요. 72. 그러면은 성듀플이 하나 가자. 성듀플이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메인 무대 이제 없어. 오늘 저녁이면 이제 메인 무대 뜯어서 가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직구석만 이제 풀로 가동하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내일을 벗어삼아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풍삼아. 알았지? 저 뒤에 기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거래처네. 이 가끔씩 이러고 짜증나게 다니네. 어찌시면 그래. 야, 진짜 어찌게 각시는 어찌게 아람한데요. 신랑은 그냥 장군감이라고. 나보고 어디서 꼬셨나. 근데 내가 꼬신 게 아니라 봉사님이 나를 꼬신 거야. 진짜야. 혹시 TV에서 우리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죠? 우리 봉사미가 진짜 나를 꼬셨어. 1년 9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내가 1년 9개월 딱 하루 남겨놓고 내가 반스를 벗었네. 근데 짜증이 한 번도 안 했네. 봉사미 사랑한다. 내가 오늘 밤에 근무 끝나고 꼭 한 번 줄게. 마음을 준다고 마음을. 자, 성듀플 하나 봅시다. 차렷 어르신들한테 이쁘게 경례. 아, 그래? 아,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거, 사람이 많은데 뭘 하나 팔고 그러네. 그게 훨 낫겠죠? 내가 팔아도 여러분들 안 사면 괜찮아. 안 사면 되지, 뭘 그렇게 이상한 소리야? 그럼! 절대 내가 판단을 절대 사면 안 돼요. 왜? 안 좋아. 물건이 안 좋아, 진짜. 시술 줄까? 근데 그건 좋아. 아, 치약? 치약은 더 좋네. 예.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제 단장을 맡고 있지만, 오늘 우리 식구들 월급 주는 월급날이에요. 그래서 내가.